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저는 전주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곳이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경기전인데요. 저는 오늘 이곳을 취재하러 온 곳이 아니고 이곳 전주 지역에서 평생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한 목회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네, 이 자리에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예, 지난 11월 말일 주일 날 네. 은퇴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뭐 아쉽기도 하지만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교회 얼마 동안 이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2년도 8월 29일에 창립을 했다가 예. 제가 2년 후쯤 그러니까 33년 정도 이 교회 부임했습니다. 예. 예. 아, 되게 또 큰 부흥한 교회라든가 또 이제 큰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라든가 예. 이임 과정에 좀 시끄러운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우리 바울 교회는 어떠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희 교회 위임하다시피 해서 네. 한 분 단독으로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은혜스럽게 예. 잘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께 특별히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후임자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청빙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12년 전부터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강한 그 느낌이 왔었고 네. 그때부터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지인들에게 바울교회 후임자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기도한 가운데 열 가지 항목 중에서 이 열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누굴까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부임한 신용수 목사님이 그 적임자가 아닌가 해서 그분을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열 가지 조건은 뭐였습니까,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격이라든지 목회 성장, 또 사상, 또 가정 생활, 예. 또 당회 리더십의 여러 가지 목회 행정력을 주로 이제 그런 면에 적절한 인물이 누군가를 이렇게 열 가지 조건을 한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선정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됐고 예, 예. 그 작업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마지막에 또 설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까? 제가 마지막 송별 설교는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놓고 나는 예루살렘에 죽는다 했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바울의 심정으로 나는 목회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천국 갈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자. 네, 그래서 유대인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라고 나온 게 아니고 네.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을 때는 교회에서 안주하지 말고 천성을 가야 되지 않느냐. 천국 갈 사람답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 지금 예. 뭐 말씀만 들어도 말씀드리면서 또 좀 눈물을 훔치는 성도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아마 많이 그런 거 눈물 흘리고 또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예.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역시 똑같은 동감이죠. 저도 많이 애석한 마음으로 정말 자식이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언적 설교를 하다시피 했죠. 예.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천국 갈 사람답게 예수를 믿어라. 예,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네, 그 말씀 자체는 뭐 바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천국과의 백성처럼 살아라. 예.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충동을 일으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지 않은 것이죠. 예, 예. 예.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없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신 부끄러움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한국교회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예, 그렇죠. 예.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렇죠. 네. 예. 목사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이제 33년 정도 예. 예, 목회를 하셨잖아요. 예, 예. 목회란 무엇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는 목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놓고 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닌가. 목회의 네.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예.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또 그들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 염소일지라도 양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쭉쟁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알곡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잘 유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목회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예. 염소. 네. 제가 갑자기 찔렸습니다. 성경 있는 대로 염소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들나귀 같은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예, 예. 지난 30여 년, 33년의 목회 과정에서 예. 참 기쁘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기억에 남으시거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목회의 보람이라고 할까? 네. 어떤 목회의 최대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네. 참 부족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예를 들면은 이혼하려고 준비했다가 설교 은혜 받고 이혼장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네. 들었을 때 네. 또 남편이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또 삶이 변화되었다 예. 이 소리 들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또 성도의 삶들이 바뀌고 예. 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기쁨을 누릴 때 기쁘셨다. 그러죠. 가장 목회자로서의 목회 보람을 느꼈죠. 예, 보람도 예. 있으시지만 예. 염소들 때문에 또 힘드시거나 또 교회는 좀 어려우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 물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중심으로 사심이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네. 또 그런 구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제 뜻을 모르고 거기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또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인들을 볼 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예. 그럴 때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그러죠. 그리고 내 부대기 소치고 나고 또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또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러셨군요. 이 바울 교회 또 전주뿐 아니라 예. 또 성결 교단, 또 호남 지역의 또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참 부흥을 많이 한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 교회 그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원래 전주 성결교회에서 7명이 35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 7명이죠. 예, 그분들이 예. 어느 권사님 그 색감방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러다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정읍 성결교회에서 36살에 안정된 그 정읍 성결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예. 저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늘 가슴속에 나는 이비스를 갚아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 예. 이미 그 기존 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선교하는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36살 정읍선결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나는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리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만들리라 해서 예. 단호하게 결단하고 전주에 한 2년 되었지만 현재 바울교회 개척하는 심정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바울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 당시에는
한 30여 명 모였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 제가 힘있게 첫 번 부임 설교에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 선교는 교회가 될 겁니다 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예. 조소화했지만은 만 5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다음에 예. 네팔, 그 다음에 중국, 또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해서 한 100여 가 가정을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이 보냅니다만 예. 처음 목회 시작하실 때는 그게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랄까요? 그게 또 많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고 예. 왜 이 선교라는 두 단어가 우리 목사님을 강하게 쳤을까? 아,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예. 우리 집안 전체가 불교 사상이 쩌드는 집안입니다. 네. 게다가 제가 친구로부터 전도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 되기로 작정을 했고 목사가 네.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이 복음을 복음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리고 남다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이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하고 끝없이 전도하는 교회를 이루리라 하는 그런 좀 야심찬 마음으로 36살에 결단하고 전주로 오게 된 거죠. 예. 바울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네. 예. 목사님의 뜻뿐만 아니라 성도도 같이 그 화답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제 사상과 정신을 자꾸 주입시키다 보니까 네. 교회를 자동적으로 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로 같이 의식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바울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이루셨다. 예. 사실 그게 저희가 이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예.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요. 예. 하나님 하셨다고 실감합니다. 예. 아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의 바울교회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은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바울교회에서 그러면 파송한 선교사가 예. 혹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개국에 지금? 그게 아마 95가정이 파송된 것 같아요. 예, 현재. 네. 그리고 해외에 한 50, 60지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 또 필리핀에 대학, 또 우리 기도원, 그 외에 많은 고아원을 세웠다든지 이런 그 지교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네. 영혼 구령,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에 앞장을 서왔고 선교회는 아낌없이 투자해 왔습니다. 예. 네. 또 선교지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계속 다니고 있고 예. 현장에도 또 우리 순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선교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리 필리핀의 가장 선교사에게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라고 한다면은 네. 그 일 지금 대학을 세워서 인물을 지금 자꾸 지도자를 배출해 있고 예, 예. 또 필리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도원을 세워서 필리핀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 우리 기도원에 와서 영적 수련과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 교회 한 30여 지교회가 세워져서 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원에 감격하는 모습을 열심히 눈에 보고 왔습니다. 예, 바울 선교 학교도 굉장히 활발하게 바울 신학대학. 있는, 바울 신학대학. 예, 예. 그러니까 선교 지혜 만드신 거예요? 마릴라 현 수도에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기도원에서 왔다가 최근에 건물 세워서 마릴라 예. 시내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목사님은 또 명설교가로도 유명하시지만. 이 또 바울 교회 기도회가 또 많이 활성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기도, 예배, 전도 이것이 초대교회적 복음의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리벤트도 중요하고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역시 교회 본질은 예배, 기도, 전도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예배를 뜨겁게 드리자 이런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 지금 걸어왔습니다. 예, 근데 기도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오기도회, 예, 석양기도회, 예, 정오기도회, 석양기도회, 심야기도회, 예. 또 철야기도회 예, 예. 그러죠.
굉장히 그 제가 정오기도에 석양기도에 예.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다수의 수가 모이진 않지만은 네. 이제 목적은 기도가 끊어지지 말자. 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의도에서 끝없이 이제 원래 초대교회도 3시, 9시, 12시, 3시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예, 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저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정오에도 아, 기도하고 석양에도 기도하고. 아, 우리 어나운서님은 기도 안 해도 뭐 열심히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진짜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바울교회가 실천을 해온 게 아닌가. 역시 교회가 요즘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이유는 기도, 예배, 전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도시나 농촌이나 역시 교회의 본질, 예배, 기도, 전도에 거기에 핵심을 두고 열심히 나가게 되면 저는 끝없이 교회는 성장하고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정이 예.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뭐랄까 좀 식은 것이 아니냐. 그것에 이제 GMP가 올라가고 예. 안정이 되고 육신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예. 하나님이 좀 보시기에 슬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천국 갈 사람답게 산다고 보게 되면 믿음 떨어질까 봐서 성경했잖아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 전도, 기도. 예. 이것이 교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또 이 바울 교회는 가정 사역에도 굉장히 힘을 쏟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공동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교회, 네. 하나는 가정.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 못지않는 가장 중요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이게 우선이 아닌가. 사도는 가정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예. 굉장히 아이들도 많고 예. 또 가정 단위에 또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정이 건전하고 튼튼하면은. 네. 사회도 튼튼하고 또 가정이 안전하자 보니까 삶이 안전이 되니까 이탈 또 탈선 가출이 아마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가정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가정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가정 생활에 뭐 행복하기는 하지만은 네네. 남들에게 막 자랑할 만한 가정은 되지 못합니다. 아, 왜 또 겸손한 예. 말씀까지 하시니까. 예. 네. 자, 전주 바울교회 원편현 원로 목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주를 비롯해서 이 호남 지역 예. 좀 영적 분위기는 어떤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남장로교 본부가 전주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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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은 거의 장로교로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 우선 전주 그래서 전주가 보그마율이 32%입니다. 아, 그렇군요. 익산이 33%. 네, 네. 군산이 31%. 와. 아마 다 지역에 비해서 우리 호남 지역에 유일하게 아마 보그마율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예. 예. 목사님 또 유명한 또 부흥사셨잖아요. 유명하진 않지만 부흥 많이 다녔습니다. 예, 예. 예. 부흥사역 하시면서 혹은 그 부흥사 설교가로서 예, 예. 또 가장 중점을 뒀던 또 설교의 초점이랄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예. 최소한도 예수를 믿으면 받은 증거가 셋은 있어야 됩니다. 네. 첫째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왜 우리가 강하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약하고
변화된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래서 저는 부흥에 다니면서 핵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네, 네.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이 믿은 이후의 삶이 좀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보여야 우리 지인들이 볼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저는 좀 유난히 강조하고 있죠. 예, 삶이 예. 실적인 변화된 삶.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목사님께서 거의 목회의 삶은 거의 40여 년간 살아오셨는데 신앙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목회자의 길은 어떻게 결단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집안은 불교에 쩌드는 집안이었고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그냥 뭐 열심히 나가지 않았지만 주일은 네. 그냥 교회 찾아갈 정도 나가다가 고작 2학년 때 수능 시험 볼 그런 그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 때는 이제 학력고사겠죠, 그죠? 그래. 예, 예, 예. 이제 친구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자고 아. 그래서 12월 아주 좋은 겨울입니다. 전주에서 예. 그때 그 친구 따라서 새벽 기도 한번 나갔다가 그때 제가 신의 음성을 들었고 아하. 그때 이제 인생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때 내가 정말 피부로 닿을 만큼 확신을 가졌고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의 빛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운한 것이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 뜨거운 만남으로 그렇죠. 예.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일은 전혀 안 하시고 그렇죠. 그냥 졸업하고 바로 예.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그 길로만 계속 군대에 입대하면서 24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46년간 네. 오직 한 길로만 걸어왔죠.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24살부터 예. 예. 그러니까 올해 70이니까 46년간을 와 예. 46년간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 또 나 같은 정말 저는 원래 공부도 못했어요. 남들은 특히 특기나 네. 소질이나 어떤 그 뭐 자랑할 만한 어떤 기질도 없는데 저는 말도 어둔했습니다. 예. 성격도 안 내성적이고 그런데 참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목사님 표현이 감격할 뿐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어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랄까요 좀 동의가 안 돼서 아니요 저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설교할 때는 발음이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집사람도 뭔 얘기했냐고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아, 평소에 대화하실 때 조금 약간 예, 대화 하여튼 열 마디 하면 일곱 마디는 좀 못 알아듣겠다는 말을 빨리 하고 예. 또 되게 막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잘 예.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설교 때는 정확하다고 그래요. 예, 설교할 때는 예, 발음이 정확하다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시군요. 또 부흥 강사로서도 굉장히 활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예. 그리고 지금 2017년 예. 이제 후반기 예. 비교해 보실 때 한국 사회 영성의 변화랄까요? 예. 또 한국 교회의 변화도 많이 체감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요즘은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과거에 비교할 때. 제가 뉴욕 그리고 또 밴쿠버, 네. 토론토.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의 그 대도시에는 제가 거의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기독교가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하, 네. 그리고 너무 개인 프리가 강하다는 거. 예.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라고 연합 활동에 소극적이고 또 적은 교회 목사는 또 적은 교회 목사라고 또 등한시하고 그런 걸 볼 때 예. 한국 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래서 안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단과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단들은 생명을 내걸고 연합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다나봐. 그러니까 예. 이단을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근데 기독교는 연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연합 집에 가서 보게 되면 너무
실망할 정도로 예. 단합이 안 된다고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참 어떤 그 존경심이 가고 불우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관회사나 일반 시민들도 좀 이렇게 무게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바라고 싶다고 한다면 연합활동을 연합이 되어야 개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기독교가 삽니다. 네, 네. 근데 갈수록 연합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예. 한국교회 아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연합해야 됩니다. 단합하고 그게 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목사님? 그냥 교단이 다르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 주체 사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들이 자만심이 있어서 모르지만은 큰 교회일수록 더 연합활동에 참여를 하고 네. 또 배려하고 또 작은 교회 목사는 또 내 교회가 작다고는 의기소침에 빠질 게 아니라 네. 우리 기독교의 정말로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도 확산을 위해서도 네. 서로 교파에 초월하고 크고 작은 대소 간의 그런 교회 규모 이걸 초월해서 네.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합하고 단합할 때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신 분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큰 어른이 없으시다. 그게 문제죠. 예. 한기총이님, 한교회변이 또 한기 너무 기독교 안에 분파도 많고 조직이 많다 보니까 예. 중심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 교단에서나 타 종교에서나 정부에서 볼 때 조금 기독교를 가볍게 여기고 조금 지나친 말 같지만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권위 의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예. 이건 한국교 사는 길은 빨리 이것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가지만은 예. 저 힘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예.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을 키우는 거. 인물.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한국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지만 이 일의 전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내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좀 겸손하게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네. 일부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연합이 되거든요. 네, 네. 참 아쉬운 것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을 키워야 된다. 예. 후배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 이 말씀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 또 목사님이 또 전주에서 또 호남 지역 굉장히 대표적인 목회자이셨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 목회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또 후배 예.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예.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렇게 걸어라. 예, 뭐 제가 그럴 자격도 없겠지만 제가 젊은 목사라고 한다면 네. 교회 목회에 전념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 함께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개교회 내 교회 목회에 성실하게 전념하다 보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자기도 성장하고 또 역시 지역의 교회에 대한 유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목사가 되었으면은 이건 꿩을 잡는 게 매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 우물을 파서 고기를 많이 모아야 되듯이 네. 역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역시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했었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가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죠. 예.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목회자로서 가장 뜨거운 불타는 사명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제가 듣기로 목사님이 3기를 강조하신다. 예. 그것은 이제 기다리고 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 네, 우리 성도들 양들을 예. 잘 양육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중요한 예. 시사점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목사님의 목회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고 예. 또 부족한 자신을
또 쓰신 신기한 하나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지난 목회의 과정을 반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종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 우리 한국교회가 끝없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대로 성장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교회 본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세계 선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우리 바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예. 마지막까지 또 사도 바울처럼 선교에 대한 열망 또 소원을 또 목사님께서 고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은퇴하셨지만 예. 또 큰 어른으로서 또 남은 또 사역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큰 어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